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하늘에서 죽음이 사이오닉 군체 의심 의식 오염 장치를 파괴하는 미션, 그리고 드디어 닥이 나옵니다. 대학화 원시 저그, 스토리상 원시 저그는 그런 군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군체 의식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군체 의식이 있는 애들은 요렇게 됩니다. 파괴 장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맹스크. 대단해요. 군단이 산산조각. 대단해요. 이 파괴장을 중지시켜야 해. 대아카, 이것이 사이오닉 파괴 장치의 중앙 제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못 쓰게 만들자, 영원히. 사이오닉 파괴 장치는 동력 연계기를 사용해 영역을 확장한다. 이 연계기를 무력화하면 파괴장을 잠시 멈출 수 있어. 파괴장은 나를 위협하지 못한다. 내가 연계기를 박살내겠다. 직접. 파괴장이 사라지면 내가 군단을 이끌고 놈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다. 요게 대학합니다. 원시 저그. 총수가 많다. 툭툭툭툭. 정체가 뭐냐? 저 뭐지? 보고 있다. 다 계란 기계가 저 위에. 요렇게 올라가서 일단 공성 전차를 부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마린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힐. 하나 둘 셋. 안쪽 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잡고 요거 잡으시면 됩니다. 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안 잡으면 기분 나쁘니까 잡읍시다. 그리고 나서 구체의식 동력 연계기를 때리시면 됩니다. 톡톡톡톡톡 빵. 첫 번째 연계기 파괴. 우리를 모으러 가야 한다. 돌아와서 다음 동력 연계기를 파괴하겠다. 파괴장이 작동을 멈췄다. 이제 전투를 준비해라. 사이오닉 파괴장치가 다른 경로에서 동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곧 재가동될 것입니다. 상황을 계속 보고해줘, 이지야. 일단 자치령 놈들을 박살내버리겠어. 역시나 진상궁 무쌍 미션! 뭐지? 일단 게리건이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이다! 파괴장이 멈췄을 때 여왕님을 미시나? 자, 이 병력은 뒤로 2부대로 지향해서 뒤쪽으로 빠지시고요. 대담하게 앞쪽으로 계속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게, 뒤쪽에다 여기다 하나 톡 깔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앞쪽으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건 캐리건이 다 때려 부수시면 됩니다. 앞쪽으로 그 시간 날 때마다 일꾼 만들어주시고요. 힐. 그리고 나서 톡톡톡톡톡 내리시고 내리시고 깨버리세요. 계속 생산합니다. 이번 미션부터는 생산 건물에서 상대편이 끊임없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건물을 빨리 부시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가시면서 한번 딱 앞으로. 그리고 나서 또 생산 건물 부수시고, 부수면 앞에서 오죠? 그러면 나머지 병력들도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1. 그리고 집에서는 계속 일꾼. 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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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대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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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고. 계속 오른쪽으로. 여기까지만 깼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벙커를 박살을 내시고 여기까지가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일꾼 턱 계시고. 모듈이 없애줘. 일꾼 깨지면 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건물들은 얘들이 가서 살짝 정리하시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래쪽에 있는 애들도 역시나 캐리건이 싹 다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가는데 하면서 뒤에 이거 하나 앞에서 온방을 대고 있어야지 이게 안 박살나요. 앞쪽으로 깨버리시고요. 정리되면은 다시 안쪽으로 애들은 돌아오고 앞쪽으로 요거 하나 딱 옮겨주시면 됩니다.
깨시고 또 앞쪽으로 전각종양 펼쳐주시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병력들을 대충 대강 정리하시면 병력들 들어와서 안쪽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꾼을 안쪽으로 건물 지어야죠 이제. 자 그리고 나면은 얘들이 깹니다. 얘들이 깨는 동안 캐리거는 위로 올라갑니다. 부탁 깨시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약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여유로 뭐하냐, 가스통을 짓고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건물을 짓습니다. 자 전박정 앞으로 살포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랠리 포인트 지금 정리하시고요. 랠리 포인트를 정리를 지금 합니다. 두 개는 이쪽으로. 자 그리고 앞으로 또 전박종양 펼쳐주고 펼쳐주면서 앞쪽에 있는 건물 정리.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병력이 오죠. 자 근데 이거 다 위에서 무빙샷 하면 다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물 공격받고 있다. 하나 둘 셋. 급격한 에너지 증가가 감지되었습니다. 탕 탕. 파괴자는 곧 재가동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지금 여기 되게 일꾼 많이 만들어놨죠. 옮깁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여기 있는 캐리건이 올라가서 앞쪽에 있는 시설 대강 정리합니다.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대강 정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거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공격받는 거는 애들 보내서 막으시면 되고. 마음을 비워. 자 다시 앞쪽으로 전경력 군락지로 후퇴한다. 싫어. 안으로 들어가서 생산시설 요거만 부숩니다. 자 그리고 일꾼만 뽑습니다. 아직도 왜? 일꾼 쓸 거니까. 내가 손봐주게. 자 부술 수 있는 거 두 개까지 부수시고 막으로 오는 애들 받아보시고. 자 온 김에 이거는 무조건 박살 내고 갑니다. 박살. 캐리건, 오늘 이후로 너와 네 군단은 두 번 다시 인류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탁! 파괴장이 재가동되어서 군단을 모두 불러들였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그리고 하나 있습니다. 대학화가 안 부수고 가만히 있으면 캐리건이 갈굽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계기를 파괴하고 싶어한다. 탁! 자 부셨으면 뒤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파괴장은 건물도 박살내요. 자, 이 파괴장 하고 있을 때 제가 왜 일꾼을 많이 뽑았느냐, 여기다가 요거 8개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 8개 지으시고 캐리건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캐리건이 수비하고 본진은 얘들이 수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탁 출동! 하나 더 훅! 자, 3개까지는 훅! 그러나면은 바퀴들은 잠깐 뒤에 대기. 대학관 혼자 앞으로 가서 가서 훅!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정리 끝나면 앞쪽으로 병력 가서 홀드 땅! 그러고 나서 얘가 아래쪽으로 쑥 내려가서 훅! 때리면 이렇게 뒤에서 바퀴가 때려서 정리를 하고요. 다같이 공격! 너만 훅! 이래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력들로 잠깐 요거랑 요거랑 부수시고요. 그동안 집에서 잠깐의 재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2단계까지 하고 이거 하이브 업그레이드 채워주시고 필요는 없지만 업그레이드 하면 좋으니까 요거 두 개 딱 지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또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지어주시고 요거를 톡톡톡 톡톡톡 지어주시고 나서 얘들이 일단 가만히 하고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을 위한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어라 얘들아. 자 미친듯이 해처리를 짓습니다.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요. 어딘가 쓸 데가 있으니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병력들은 가만히 한번 냅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집에다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도록 하죠. 뭐 하는 거야? 동력 연계를 파괴해라. 이쪽에다가 보좌 촉수를 지으세요. 자 동력 연계기를 이제 파괴하러 갑시다. 자 넌 또 뒤로 가시고요. 장수는 내가 수 뒤로 병력 이동. 힐
여기 있는 병력을 일단은 정리하시고 나서 얘들은 일단 요거로 깨시고요. 대학가 가서 아이고 뭐하니 쑥. 자 일단 정리.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너도 쑥 빌. 그리고 나면 여기까지 정리. 나머지는 그냥 어택 당하시면 정리가 되는 병력입니다. 쑥 빌 쑥.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쑥. 아군 병력을 후퇴해야 합니다. 좀 죽어도 돼. 그리고 나면은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요런거 요런거 건물같은게 계속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 저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으십니다. 문은 끝났다. 난 돌아간다. 자 그리고 나면 이번 타이밍엔 뭘 해야되느냐. 공격을 개시하라. 요 기지를 캐리건 혼자서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야됩니다. 자 일꾼 조금만 더 추가를 해주시고 나서 뭘 해야되냐. 아 맹독충 만들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맹독충을 곧 있으면 쓰실 때가 옵니다. 말해. 친구야 친구 부르고. 자 그리고 인구는 만땅찰 준비. 그리고 집 쪽에도 역시나 조금 더 공간만 남으면 남는 공간에다가 다 해처리 그냥 다 꼬라박아 버리세요. 여기는 더 이상 박을 수가 없군요. 박을 공간이 없다. 어쩔 수 없지 뭐. 어? 근데 너 왜 여기 있니? 우리 친구가 맡고 있었어. 길 조심해서 갑시다. 탁 갔다가 누르고 턱 길. 자 또 때리기 시작하면 애들 오죠. 오면은 끌어들여서 턱 정리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걸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어. 자 그리고 나서 애들 또 오죠. 이쪽으로 끌어들이시고 1. 일단 그냥 혼자 들어가서 조금 억울하니까. 그리고 집 쪽에서는 뭘 하느냐. 저글링 턱턱턱턱 1분 30초 동안 요걸 부수는 게 목적입니다. 이 기지 사운드 파괴 장치가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 중요하지 않아. 생산 건물만 부수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생산 건물을. 땡 땡. 여기까지 부수면 일단 목적 달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부수시면 돼요. 생산 건물이 더 없기 때문에. 군락지로 돌아간다. 어서 싫어. 자 난 친구랑 같이 더 부술 수 있는 건 더 때려 부수고 갑니다. 시간 있으면 시간 되는 대로 다 부수시면 돼요. 그냥 부수시고 요것도 부수시고 아래쪽에 있는 거 부쉈으면 이제는 집으로 갑시다. 나 부순 거 다 부쉈어. 가시고 나면은 집에서는 33 업그레이드 눌러주시면 되고 요것도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자 이제는 집으로 갑시다. 세 번째! 이제 남은 동력 연계기는 하나. 파괴해라! 테란 우리가 너희의 무기 또 부순다. 탁! 동력 연계기 파괴하라. 탁! 나의 분신들아. 분신들아! 시간이다. 고! 같이 혓바닥 쏙! 수집해라. 1. 병력을 퇴각해야 합니다. 걱정 마. 퇴각하는 중이야. 몰살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병력을 쭉! 자 그리고 나는 이쪽에 있는 원시저그 병력이 왔죠? 이 병력을 끌고 그냥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도 있어가지고 위에도 정리하고 아래도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학가 2번 병력은 그냥 끌고 꼬라박으시면 되는 병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병력을 탁 소환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면은 간다! 정면으로 그냥 들어가서 공성전차 보이는 것만 쏙 들어가서 쏙! 이러면서 그냥 앞쪽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힐! 위에 뭐 있죠? 필요 없어요. 저거 다 페이크입니다. 자, 다 페이크니까 무시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에 있는 것만 싸우면 된다. 뭐 아니 왜 또 이런 식으로 싸우느냐. 이렇게 싸우는 이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다 보좌 축수 깐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좌 축수 깔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가면 리필요 사장님, 리필요 병력 리필해줍니다. 그래서 막 싸워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쭉 가면 문신 소환 팍 안 해도 돼요. 사실 너무 쏙 또 받아들여서 점사하시고 그냥 가서 어택 딱딱 찍으시면 끝납니다. 힐 그러고 나면은 집에 가서 집 봅시다. 가서 저글링 막 미친 듯이 뽑으시면 됩니다. 일단 임무는 끝났다. 난 돌아간다. 흐아!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되냐? 부대를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각 부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시스템이 파괴될 때까지 멈춰선 안 돼. 각 부대가 곧 들어올 겁니다. 군단을 위하여. 자, 보시면은 저글링이 한 200마리 정도 쌓일 거예요. 거의 240마리의 저글링이 쌓였죠. 얘들 잠깐 이들 여기 대기하고 그러시고 뭘 해야 되냐? 닭! 대담하. 자, 문 열고 닭이 옵니다. 자, 닭이 오죠. 자, 이 병력들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그냥 왼쪽도 밀어버립니다. 사실 왼쪽도 밀고 오른쪽도 밀고 상관없는데 우빙 잘못 지켜가지고 잘못되는 이상한 드러운 상황 방지를 위하여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힐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힐 두 번 쓸 수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니들은 그냥 거기서 꼬라박으시고 자, 이 병력은 힐 두 번씩 하면서 앞쪽으로 가는 못 막아요. 자, 얘들은 여기서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저글링 병력은 앞쪽으로 이동을 할 준비를 합니다. 얘들이 정리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야 돼요. 왜? 죽으면 아까우니까 얘들이 정리하는 겁니다. 나와있는 박 부대랑 캐리건이 가서 앞에 있는 부대를 웬만큼 다 정리를 하시면 저글링 이동. 자, 저글링 이동을 찍으시고 앞쪽에 있는 병력을 얘들이 천천히 정리를 해줍니다. 탕! 힐! 이중이 두방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진짜 병력 안 죽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버티라 그러시고 안녕! 받아라! 필요 없어? 캐리건 죽어도 돼요. 힐. 자, 트윌로 버티시고 미친듯이 맹독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맹독충이 완성되면 니들 어택 당하시고요. 니들은 무빙이요! 가자! 전우의 시체를 넘어 우리는 전진한다. 가서 어택 땅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꼬라박으세요. 그러면 그냥 굴러가면서 다 박습니다. 끝. 해냈어. 사이오닉 파괴장이 파괴됐다. 이것이 바로 보라색 맛. 자가라, 그쪽 맛중의 맛은 보라색 맛일세. 지금 자치령 황제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렉스크, 이게 마지막 카드였나? 겨우 이 정도였어?